저 칼로리 밥을 만들어야지. 다이어트 날씬한 톡톡이. 그래도 자신의 몸매에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모양인데요. 자, 우리가 매끼 먹는 흰쌀밥 한 공기는 300칼로리 정도. 여기에 찌개나 국, 밑반찬까지 함께 먹으면 한 끼 칼로리 섭취량이 결코 적지 않죠? 만약 다양한 종류의 반찬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밥의 칼로리 자체를 떨어뜨리는 비법은 바로 코코넛 오일. 쌀에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을 지은 다음 냉장고에 넣어 식히면 탄수화물의 칼로리를 60%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진짜? 같은 양의 밥인데 칼로리가 달라진다? 코코넛 오일이 전분과 과립 사이로 스며들어 체내에 흡수가 잘 되는 가소화 전분을 저항성 전분으로 구조를 아예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갓 지은 밥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냉장 보관한 다음 재가열해서 먹는 것이 뽕인데요. 저항성 전분은 칼로리 저하와 함께 소화관에 기생하는 유익균의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몸에 좋은 박테리아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